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트위터! 자, 오늘은 연말 특집을 맞아서 그 백문이 불여 일자일 세트에서 그냥 저희가 한번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예? 아, 저기, 죄송한데. 아, 저기, 죄송한데. 전진구 씨 오늘 그 이게 뭐예요? 설마. 설마요? 설마 아니죠. 아, 뭐예요, 뭐예요? 엄영경 씨 뭐예요? 공유 씨는 아니겠죠. 설마 저기 도깨비 공유 씨 지금 가신 거 아니죠? 오직 도깨비 신부만이 그 검을 뽑을 것이다. 도망가. 아니 그냥 한마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비슷하다는 얘기죠.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이제 공유라고. 나 지금 등머리 보고 옛날 맥가이버인 줄 알았는데. 맥가이버. 아 오늘 또 기안84가. 네. 예. 아 오늘 2MC입니까? 아 2MC가 아니고 네. 세트를 이걸 쓰다 보니까 이 세트와 기안84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같이 나와야 돼요. 아, 기안84는 올해 저기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올해 또 잊을 수 없는 한 해 아닙니까? 2016년. 올해 그 무한도전에서 이제 불러주면서부터 네.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아, 나 혼자 산다 지금 하고. 나 혼자 산다고 먼저기도 하고. 원래는 옆에 코너 속에 코너 있는 느낌.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까지 확장이 된 걸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좀. 자, 오늘 저 해피투게더는 예능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이분들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우리 예능 어벤져스 나세요! 아유, 허지욱 씨. 아유, 솔비 씨. 승류도 아니다. 미류도 아니다. 힘들 때 웃는 그대가 진정한 일이다. 이상래! 이상래! 이제 독설남은 잊어라. 침대에 엄마 받으러 갈 때는 먼지움 허지웅! 예! 먼지웅! 2010년 글로벌 예능의 선두주자 나만의 노래공주요. 차오르! 다음은 박명수 씨 팀. 여자 김구라, 내숙녀 로마 공주, 연예계 최다 캐릭터 솔비! 분이 해투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곳에서 뭐 진짜 맹활약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아, 아니 저희가 저 올해 연예대상 저희가 저 이 앞에 트로피 보이시죠? 어디요? 저 사실 진짜 우와! 연예대상 트로피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KBS 연예대상 네, 트로피예요. 아 진짜? 여기 이제 동일한 겁니다. KBS 연예대상 유재석 씨입니다. 이휘재 씨. 여기 이제 동일한 겁니다. 네. 아, 해투대상이 있었네. 저는 해투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뜻 집에다가 전시를 해놓으시면, 어,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아, 연예대상을 탔구나. 이렇게 약간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거 대박이다. 실제 연예대상 트로피라고 동일한 제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박. 아, 다만, 그 상에게 주어지는, 그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래도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저 트로피 안에요. 순금이 포함돼요. 진짜요. 제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 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수상자를 누가 뽑아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세요. 아니, 너무 무슨 이거를 어떻게. 오늘 저 예능 어벤져스 특집이라고 얘기 드린 만큼 오늘 그 가장 예능감이 뛰어나다 하시는 분께 저 트로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능 어벤져스 특집. 이야! 방송 3사 연예대상을 좀 약간 예상을 좀 해보셨대요. 먼저 KBS 어떻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연말에는 또 이런 것들 다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얘기하니까. 네. 은근히 기대하시잖아요. 저는 대상. 근데 이쯤에는 해피투게더도 물론 잘 나가긴 하지만 네. 아, 저희는 좀 힘들어요. 그치. 1박 2일이 왜 어디로 위로하지 말아. 1박 2일에 저는 제 생각이에요. 네. 저는 이쯤 되면 좀 차태현 씨 수준이 잘 되는 거예요.
없죠. 박세현 씨가 대상 팀으로 받은 적 팀으로 받은 적 있어요. 네. 그 사실 예, 굉장히 이건 좀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유력한 예. 뭐 보통 이제 분위기가 이제 연말쯤 되면 좀 말을 더듬으시는 게 말을 더듬으시는 게 되게 더듬었어. 아, 제가 늘상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 자리를 보고 자리를 이 다리를 뻗어야 됩니다. 아, 근데 썰전이 너무 세긴 해요, 그죠? 네? 썰전이랑 같이 하잖아요. 썰전이 이제 그만하세요. 매주 나와요. 아, 근데 아니, 그래. 오늘 썰전 이기자, 그러면. 오늘이요? 네. 너 때문에 불안해. 아, 너 때 최저 찍었어, 우리. 아, 최저. 자, 어딘진 나왔을 때. 네, 최저였어요. 나도 지금. 나도 지금. 정패 위기였어요. 나도 진짜? 아니, 어쨌든 솔비는 네. KBS는 아무래도 1박 2일에 차태현 씨가 유력하다. 아, 반대 의견 있어요. 혹시? 뭐요? 재성이 형이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썰전 뽑는 이유가 뭡니까? 아, 진짜 청모의 컨셉이에요, 오빠? 얘기하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야, 청모가 청문회를 봤네요. 아, 당연히 좋아하죠. 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데. 네, MBC 한번 가보겠습니다. MBC. 누굽니까? 저, 그러니까 N번부가 누굽니까? 조금 애매해요.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본인 느낌을 얘기하세요. 괜찮아. 제 느낌에는 국진옥. 아, 국진옥 씨. 오, 촉 되게 좋다. 아, 그렇죠. 라디오 스타가 또 올해 굉장히 좀. 네. 강성희 씨와 열애설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김국진 선배님이 어쨌든 그 자리를 딱 지켜주시니까 좀 더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잠깐만, 그러면 중요한 게 뭐 다른. 아, 근데 느낌이 오늘 의상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타로 잘 보시네. 뭐 받든 안 받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MCU가 네. 그럼 S본부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무관입니까? 네? 무관이면 아니, 저... 제 얘기가 다 정답이에요. 아니, 알았다고요. 아, 본인이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뭔 보살님이에요. 귀신이 보여요? 보입니까? 아, 왜 이러세요? 보입니까? 내가 보인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니, 이거는 제 그냥 저의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완전. 네, 알겠어요. 저는 SBS는 왠지, 왠지 후반부에 강했던 신동엽 오빠. 아, 신동엽 오빠. 그치. 미우새. 자, 일단 우리 선녀님께서요. 아니에요. KBS 차세요. MBC 김국진 씨, SBS 신동엽 씨를 축하합니다. 저는 유재석의 상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상이고 대상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럼요. 솔비 씨가 보기에 박명수 씨는 유재석 씨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옆에서 보기에 어떤 걸 느꼈습니까? 뭐, 옆에서 봤을 때요? 네? 옆에서 봤을 때지, 그러면 뭐 앞에서 봤을 때는요? 쪼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저 뭐라고 인물하고 하는데 뭐죠? 10년만에 수행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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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질문했어요. 오빠 다시 질문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조우다. 네, 조우다. 참 조우다. 믿고 있으니 조우다라는 그래서. 좋은 분. 참 예. 조우다. 우리 둘이 참 조우다. 네, 맞아요. 완전 조우다. 완전 조우다. 아이고, 재석이. 우리 차은우 씨의 사람 들어봅시다. 아니요, 저는. 차은우 씨. 절대 아니에요. 차은우 씨는요? 네, 저도 제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본인 생각이니까. 유재석 선배님 쌈광왕 할 것 같아요. 다 맞는 거예요. 에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유 들어주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은우 씨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 진심으로 얘기하신 네. 거구나. 저 제가 오기 전에 제 멤버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유누님 건드면 안 된다고. 멤버들이? 신성 씨도 있고. 네네. 네. 아니면 네. 한국에서 매장당해요. 무슨 전체적으로.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바로. 아, 이게 무슨 마지막 매장당한다고. 매장 매장당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차은우 씨가 뭐 재석이 형에 네. 대해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근데 네. 유독 박명수 씨는 약간 좀 피하는. 아, 왜요? 박명수 씨는 왜?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배님은 무서워요. 왜냐면 M본부 연예대상에서 한번 뵀는데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요? 왜 소리 계속 지르냐고 물어봤는데 선배님이 먹고 살려고 왜 그런데.
아, 제가 멘트를 들어보니까 박명수 씨가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저는 맥락이 박명수 씨가 쓰신 얘기가. 네. 아, 우리 저 박명수 씨 증인. 네네. 아, 이 얘기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까? 아, 진짜 기억이 없네요, 진짜. 아, 그래요?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찍어놔. 아, 영상 있어요. 방송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기사도 봤어요. 네. 평상시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먹고 살려고 그런다고요. 아. 진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 선물을 많이 드셨어요. 야, 뉴스를 끼고 사세요. 야, 선물을 많이 드셨어요. 아, 선물을 아침에 주무셨구나. 전 마음에 들지 않다면 해피투게더를 없애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해피투게더에서 하차하셔야지 이거 왜. 죄송한데 이게. 아니, 오빠 그 정도 파워가 돼요? 권한이 없어요. 해피투게더를 없애버리고. 저 좋은 사람이 오면 후계자로 넘겨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본인이라는 얘기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방송 3사 연예대상 혹시 좀 허지웅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근데 뭐 사실 예상하는 바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어찌 됐든 상을 받든 못 받든 유재석 씨에 대한 이야기는 꼭 다시 나오는구나. 어,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인간 유재석의 삶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유재석이 아, 그 논란이 많죠. 네. 유재석이 인간인 줄 알았어요? 인간 유재석은 지금 우리가 동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유재석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유능인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어떤 위인전기나 혹시 자서전에서 읽은 것 같은 그런 내용 같은 어떤 느낌이고. 예. 근데 또 인간적인 면이 사실 있거든요. 유재석은요? 제가 알기로는요. MBC 복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음식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어, 진짜? 제가요? 네. 아니, 왜 공공기물을 그렇게 바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부분에서 너무 인간적인 면을 느꼈어요. 아, 그래요? 늘 위인으로 살다가 혼자 참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위인은 쓰레기통을 바로 찬 거야. 아, 근데 왜 찼대요? 난 그것까지는 모르지. 제가 쓰레기통을 찼습니까? 저는 쓰레기통을 발로 찬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모습 많이 봤는데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렇지만 만약에 실망스러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허지웅 씨가 실망한다면 제가 나가면서 한번 차드리겠습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으나 그 빛을 가릴 수는 없어요. 아멘! 아멘! 빛이 내가 아무리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빛을 밝혀주겠습니다. 빛이 내가 보라고 너는 죽지 않고요. 너는 손으로 태양 변하고 빛이 내가 보라. 예능 어벤져스들의 활약상을 좀 저희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딘딘. 딘딘도 네, 한번 좀 우리 키워드를 한번 좀 봐야죠. 예, 딘딘 한번 볼까요? 흥미딘딘. 해투의 아들. 계속 네, 있어요. 흥미딘딘. 올해 또 해투가 나온 예능 스타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박명수 라인이잖아요, 원래 그죠? 수라인. 제 라인이죠. 제가 명수 형 라인이긴 한데, 제가 어떻게 보면 유라인이죠. 계열사예요, 명수 형. 헤드마스터가 이제 재석이 형이고 바로 밑에 부서가 한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명수 형이고 그 밑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제 맨 꼭대기에는 이제 우리 사장님.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제 여러 가지 생각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점. 이게 이제 하나의 예능으로 좀 받아주세요. 음반 사업권 필요 없어요. 저도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김경수 씨가 부서를 좀 옮기고 싶나요? 어디 뭐 다른. 부서요? 네. 아니요, 제가 그 요즘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저랑 이제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형들이. 그렇지. 제가 나중에 한 30, 40 정도 됐을 때 형님들이 네. 60, 막 70이에요. 그렇지. 그럼 그때는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신은 강세들이 제가 좀 찾고 있어요. 아~ 제가 3명, 3대장을 뽑았어요. 오, 누구예요? 자, 오랜만에 또 자. 우리 딘딘이 뽑은 요즘 3대장입니다. 제가 요즘 진짜 이도저도 없이 진짜 많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특형이. 네. 이특형은 안 웃긴데 진행력이 좋아요. 아, 깔끔하게. 그리고 이특 씨가 상당히 깔끔하게. 네. 그리고 일단 슈퍼주니어라는 걸로 팬베이스가 있어요. 팬베이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양세형 형. 어, 양세형 씨. 아,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20년 뒤에 정말 1인자 자리에 올릴 것 같은. 아,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재석이 앞으로 20년 더 하는 거 아니야? 네, 20년. 결과를 저 나도 20년 더 같이 하는 거네. 형은 제가 볼 때 8년? 왜냐면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제작진분들이 야 이제는 좀 힘들겠다. 아~ 좀 젊은 애로 대체하자. 그래서 이제 계열사에 있던 애가 올라오겠죠. 치고 올라온다. 아니 오늘 뭐 신촌 특집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그럴싸하죠. 함대장이라면 네. 양세형. 또 한 명은 이틀. 제 앞에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 세호 형. 제가 세호 형이랑 프로그램을 그 하나 같이 했었어요. 세호 형 같은 경우는 웃기진 않아요. 웃기진 않는데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를 짚어주는데 그게 MC로서의 덕목이 너무 좋아요. 배려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게스트들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편하게 해줘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나가서 울고 와도 되나요? 그냥 나가서 울고 와도 되나요? 이게 뭐라고. 아, 그럼. 굉장히 힘든 일이 나를 이렇게 봐준다는 게 내 행복하네요. 네. 형, 형 반응 되게 좋아요. 딘딘 씨, 상대장 중에 어느 라인으로 가고 싶은가요? 전 양세형 라인입니다. 여기 인터뷰에는 조세호 라인이라고. 아, 양 라인. 셋 다 좋지만 아. 세형이 형하고 깐족거리는 게 좀 맞고. 전현무는 왜 없어요, 라인이? 현무 형도 센데 현무 형은 약간 그 개인 라인인 것 같아요. 오빠온? 그리고 현무 형 같은 경우는 약간 게스트들이 불편해요. 되게 있지는 되게. 이거는 제가 느낀 건데 네. 제가 일단 고학력자를 좀 힘들어하고. 쟤는 고학력자인데 별로 티가 안 나. 고학력이 티가 안 나잖아. 근데 어쨌든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들을 잘 안 믿는 게 우리랑 얘기하면서 웃지만 속으로는 어휴 저 바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 자격지심 아니에요? 제가 그게 좀 심해요. 제가 좀 심한데. 자격지심이 심해요. 아, 약간 좀 고학력자에 대한 그 자격지심이 좀 있으신 거예요? 심포던 그래서 제가 명성을 되게 좋아요. 어디 학력인데요? 어디 학력? 저는 캐나다 유학. 유학파네. 유학파네. 원래 이제 하이스쿨까지. 아 좋아요. 이상민 씨는 어때요? 이상민 씨는? 상민 형은 제 우상이죠. 네. 제 형이죠 진짜. 아 그래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상민이 형인데 네. 사고가 없는 상민이 형. 상민이 형 열정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사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누구에게나 그 시련과 실패와 사고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의 어떤 그 만 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서 어떤 그 이게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끝나고 따면 안 되나 인터뷰? 아 이게 지금 사람이 좋다가 아닌데. 흥범이 됐다는 거지. 사람이 좋다. 저 카메라 두 대만 당겨놓고 마지막에 찍 저거 따줘요. 아 우리 기안파이사. 네. 기안파이사. 아프면서 뭐야 지금 기안파이사. 아프면서요 기안파이사. 여기요. 하품만 하셨어요. 여기 생겨서 자고 와. 네. 아니 지금 그러고 보니까 기아파사가 오랜만에 네. 이제 본인 앞에 토크하고 싶다 그랬는데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 그림이라도 그림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 이게 늦게 오는 게 나쁘지 않은 거구나. 여기 오신 손님들 위주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김파사 씨. 오늘 처음부터 계속 계시네요. 예, 요 세트가 그래서. 기안 너도 중간에 막 끼어들어. 아, 제 아, 기안도 뭐 이 에피소드가 생각나게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중간중간. 근데 되게 늦게 오는 게 나쁘지 않구나. 좋은 경험이에요. 방법이다. 네.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 아, 오늘은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 정말. 허지웅 씨도 요즘 뭐 또 어머님과의 뭐 이제 이 활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르겠네요. 예. S본부에서. 아 근데 그 프로는 기본적으로 어머니들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걸 가지고 뭐 제가 상을 받으면 좀 모양새가 웃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그 허중 씨가 예전부터도 가끔 제 얘기 들어보면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미인이세요. 네. 근데 안 꾸미거든요. 그냥 혼자 계시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이렇게 안 꾸미고 사시는 분인데 요즘 이제 TV 나오고 동창들도 막 만나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니 아 이분이 눈썹 문신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아 영국 문신. 영국 문신. 오, 완전. 아 그게 첫 회 미우새를 나갔는데 그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실장님이 아 이거 눈썹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근데 엄마 눈에도 되게 예쁜 거야. 그러니까 혼자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 샵 가서서 저를 저 몰래 하셨더라고요. 아 영국 문신하고 가셨어요? 네. 이제 신경 쓰이시는 거죠 주변의 시선이. 그 저기 신동엽 씨 아버님 어머니한테. 아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생각이 없으신 거죠? 아 진짜예요. 없죠. 아니, 아버지 없으시대요. 아버지 없으시대요. 그만 포기하세요. 그러면 진짜 조금 이상한 말 한다니까. 아니 오늘 말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 왜요? 듣고 이렇게 또 네, 우리 허중 씨가 그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형제 형을 완전 할아버지예요. 완전 할아버지예요. 우리 엄마 아직 괜찮아요 진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머님 미인인 건 저도 봐서 아는데 두 분이 좋으면. 그치. 두 분이 지금 근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아니, 나도 이러는데 이래야죠! 근데 어머니 입장이니까. 자식이 돼가지고 두 분이 좋으면, 뭐 그런 거지. 왜 그걸 할아버지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동엽이 형이랑 형제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두 분이 좋으시면? 동엽이 아버님이 싫은 게 아니라 신동엽 씨랑 형제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치, 엄청 싫게 싫은 거 같아. KB 씨. 네. 뿅. 로마 공주? 되게 유명한 무속인이 저한테 전생을 알려주셨는데 제 전생에 제가 로마 공주였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로마를 가봤는데 정말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도 길을 다 찾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직진하는 길 아니었어요? 아니 거기 막 길 되게 복잡하잖아요. 들어가고? 응. 우와. 궁금한데 그 왕궁에 네. 갔던 기억이 있어서 로마 공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공주만 사는 게 아니지 않나요, 거기? 네. 로에들이 많죠, 글래디에이터. 마을 아니었을 때 마을? 공주. 아, 그니까 그. 아, 마을이 길 잘 찾아야 돼. 아, 로마 공주가 타는 마을. 어디서 길을 다 아는 거야. 공주, 공주. 근데 되게 신기하게 며칠 전에 꿈을 진짜 꿨어요. 근데 갑자기 꿈에서 바티칸이 나온 거예요. 아, 꿈에? 다시 또 로마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로마를 이제 가기로 스케줄을. 아, 또 잡았어. 아, 로마의 그 네. 옛날 그 공주님으로서 네. 자꾸 이제 로마 스케줄 좀 잡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솔비가 사실 로마 공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아요? 진짜 솔비가 로마 공주 같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재밌어서예요. 그러면 음악을 표현할 때도 그런 자신의 어떤 독특한 철학을 담아야지. 거기서 사랑을 할래요. 오빠, 오빠 제 음악 다 들어보셨어요? 음악은 무조건 솔비는 오빠 제 음악 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제목을 로마공주로 가든가. 아니죠. 아니면은 오빠 예능의 모습도 저지만 음악을 하는 저의 모습 저고 그림 그리는 모습도 저고. 저도 이거의 제작자로서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음악을 통해서 이뻐지고 싶거나 잘생겨 보여지고 싶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절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 빠져있으면 내가 진지한 이렇게 해야 서전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듣고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전에 이제 음반을 개백이라는 노래를 냈었는데. 개백이요? 그 왜 웃겨? 아, 개백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백이 좀 예민해서. 개백을 냈었어요. 이제 제가 작사를 직접 했고. 아, 예,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크게 뭐 춤이 뭐 그다지 뭐 크게 뭔가 있진 않아요. 액션이 그냥 건강 댄스라고. 네.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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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I wanna ge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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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ack, yeah! 엄청, yeah, yeah! 엄청, yeah, yeah! 죄송합니다. 아, 음악이 없이 지금 무반주로 이걸 하시니까 제가. 아니, 제. 너무 좀 안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솔비 씨는 이 음악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건 굉장히 저의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디예요? 음악이에요. 철학. 혼이 실린 건가요? 그러니까 제 이번 뮤직비디오 아시잖아요. 인삼 나오고 더 돌아가는 거. 아니, 예, 예. 네. 인삼이 들어가요? 네, 제 뮤직비디오에 인삼이 나와서. 아, 강화군에도 협찬했나요? 인삼 들어. 아, 저 죄송한데 이 얘기 좀 잠깐 좀 빠져 계시죠? 심도 있는 대화이래.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네요. 솔비 씨의 겟백 이걸 왜 어떤 의도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의도가 어디 있어요? 내 음악을 내가 낼. 그러니까 어떤 의도 음악인 의도 없이 음악을 만들어요? 음악의 의도가 오빠 음악의 의도가 있게 만들어요? 음악 아, 의도가 뭔데요? 봐봐요. 날개는 천사. 아킬레카 날 아킬레카도 그때는 뭐 이게. 자 봐봐요. 무슨 의도입니까? 자 그럴 거야. 너를 아끼려고. 굳이 내게 말 안 하고 멀리 떠나갔답니다. 메시지가 있다. 이걸 말을 너무 슬프게 랩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대중들하고 메시지가 주고받아지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겟백은? 근데 예, 예, 허준 씨. 뭐 이렇게 뭐 메시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예. 사실 창작자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히치콕이라는 감독이랑 예. 대화를 할 때도 아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영화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굳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편지지에 글을 써가지고 관객들한테 보여주면 되지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겠냐 내 말이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냥 평가는 그 관객이나 대중들이 하는 거고 샤크라가 지금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오빠 그때 이 악기 이 악기 무슨 뜻이에요? 평가는 대중들이 했잖아요 평가는 그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얘기할 거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서 알려주지. 그렇지. 랩을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게. 지금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절대 아니야. 진짜 샤크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샤크라한테 확인 전화 이리포. 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잘하세요, 여러분. 알았어. 결국 아, 이 논쟁의 끝은 아, 손준 씨가 로마 공주님께서 이상민 씨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네, 좋은 말씀을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토론은 여기서 마치죠. 아, 여기서 마치죠. 예, 예. 아, 정말 굉장히 아, 저희가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래도 음악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신 거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예. 아, 애정이 네. 있으니까 네. 좀 아니, 애정이 없으면 네. 아, 잘 봤습니다. 연말 특집 우리 저희가 좀 그 오늘 뭐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이상민 씨도 사실 그 크라잉 랩을 이제 화려하게 진짜 아, 한번 맞아요.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최고죠, 최고. 말아 말아 하지나 마라 해지마자 벗어난다고 설품이야 어디를 가나 나를 보는 눈빛이 가서 다 가서 바보 바보야 크라잉 랩이다 뭐 막걸리 랩이다 그러니까 네. 약간 자메이카 스타일의 랩이에요. 아, 이제 그렇구나. 이제 힙합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그렇죠. 맞아요. 자메이카 랩이 인기가 오면 네. 사실 힙합이 굉장히 좀 침체될 수도 있어요. 자메이카 레게 래퍼들은 다 영어로 랩을 하는데 그걸 맞아, 영어로 맞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 뭐 무대에서 만약에 있다면 해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명이 딱 치면 이런 식으로 안수기도 시얼러러러 이거 제가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 기사로? 시얼러러러 시얼러러러 레게 파티의 랩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아 진짜? 아~ 한번 그거 한번 아까 세우고 했던 거 한번 해봐요. 3만 원 3만 원 이거 한번 해봐요. 되게 잘할 것 같아. 제가 3만 원 3만 원 해봐요. 자 경매래요. 3번 3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또 그 보여드렸던 카메라 기법인데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최초로 나를 속인 걸 사과하려 하지만 너무 러시아도 나가는데 이게 또 있었어요. 오, 이게 생각이 막 나나봐요. 상을 받았을 때. 이때는 이제 1등이 됐을 때는 아, 그렇지. 모든 걸 열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1등을 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카메라 감독님. 맞춰주겠다. 다. 예. 대상 타서 대상 타서 그 앞에 나가서 무슨 연예 대상이 어떤 걸로 하죠? 아 가요 대상이에요. 가요 대상. 가요 대상을 내가 탔어. 래퍼 부분. 저기 래퍼 부분 대상. 그냥 만약에 틴디. 모르겠어 사람들은 이 복잡한 금융거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해 내 이름은 송해 금융거래 원해 내 이름은 송해 금융거래 원해 원하는 걸 말해봐 대답은 간단해 뭘 우리 아직은 딘딘의 노래가 대중적으로 많이 지금 이제 광고로 대신 들으니까 따갑겠네 따갑지
이거 되게 히트곡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맞아. 자, 이제 드디어 기안84가 활약을 하시네요. 아, 계속. 아, 기안84가 역대 진짜 그 해피투게더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어 한 적이 없는데. 자, 우리 오늘은 좀 틀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짤. 아홉 개의 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문제도 있고요. 이 백문이 불여일짤 우승팀에서 해투 대상이 선정이 되니까. 아, 이거 많이 맞추세요. 이걸 좀 많이 맞추셔야 돼요. 차우루가 먼저 고르겠습니다. 저기서 하나 골라봐요. 그림. 뭐, 눈사람도 있고요. 꽃이요. 꽃! 자, 문제 보세요. 아우, 뭐야. 차우루가 그림 문제를 맞춰주시면 1점을 드립니다. 아, 차우루가 차우루를 뽑았네요. 그렇죠. 그러네. 차우루 씨가 차우루를 뽑은 거죠. 자, 이 짤이 의미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림? 뭐지? 우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아, 아 기린 아니에요? 근데 목에 기린이 뭐야? 어? 뭐야 이게? 치마. 사람이야 뭐야? 여자? 어? 쓰시면 됩니다. 아? 정답. 자, 정답. 아시는 분 여기 나와 쓰세요. 설마. 어? 맞죠? 어? 맞았어? 야, 목이 길잖아. 그래서. 그래서. 홍진경. 아, 진경 씨가 저렇게 생겼다고요? 키가 저게 85니까. 예, 아닙니다. 자, 차우루가 잘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다고요? 잘 표현했어요. 이게 지금 결혼 아니에요, 결혼? 예!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욱더 여러분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혼이요. 자, 기합하사! 오! 어, 뭐야? 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쉽네요. 예. 아, 그래요? 대박. 와, 자, 정답. 우와, 대박이다. 이게 맨날 좋아. 짜다 보니까. 난이도를 몇이에요? 이건 되게 뭐 그냥 하예요, 하. 어, 그래요? 아, 저 앞에서. 아, 처음 맞춰놓고 있어. 혹시 몇 글자인지도 안 되나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아, 오케이. 아, 너무 1차원인데, 이런 거? 나 이거 되게 쉽게 그렸어요, 제가. 이거 너무 1차원인데? 자, 1차원. 자, 오세요.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너무 쉬운데요? 이러면 너무 쉽죠.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뭐야. 평생가도 못 맞춥니다. 아, 뭐하냐. 엄청 쉽게. 저걸 있는 그대로 결혼식을 생각하면 어떡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 게임? 단어를. 힌트. 네. 여기 주인공은 자예요. 그래요. 자가 뭘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결혼. 오늘 자의 날이에요. 오늘? 아. 뭐예요? 아셨어요? 뭐야. 자, 허지웅. 쉬워요? 신박하다. 아, 이걸 맞추라니까 되게 내가 바보 같다. 그죠? 이게 맞추라고. 자가 좋으면. 이거 맞죠? 모르는 거 같아. 아, 약간 이게 자, 얘기하는 결혼식이기 거. 때문에 쓰신 아, 거죠? 아닌 결혼, 결혼했으니까. 아, 이렇게 갇히자. 갇히자. 아, 정말. 아, 뭐야? 이 결혼식이 갇히자. 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가 끝으로 가지 말고. 자를 앞으로 보내시고 네, 자. 자가 오늘 뭐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 맞아요. 어디 가는 날이에요? 아! 어, 오케이. 아, 대박! 뭐야? 대박! 자! 뭐 자영업 이런 거 정답! 자영업? 뭐야? 여러분 진짜 쉽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지금 정답을 쓰셨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뭐라고? 정답을 쓰셨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뭐라고? 자신감 가져서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아, 참.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결혼 아니에요, 결혼? 자가 뭘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가 오늘 뭐 좋은 날이잖아요? 어디 가는 날이에요? 아! 오케이! 잘 자라, 우리 아가. 아, 자, 이거라고? 정답! 자, 정답! 아, 뭐, 제일 먼저 썼다. 정답! 없지, 정답! 자, 박명수 씨 득점! 쏴! 누가 더 많지 않았어? 뭐야, 저 못했어. 아니, 여러분들 계속 오르고 쏴. 아니, 진짜.
바보다, 자신은, 진짜. 자신은. 아니, 이상민 씨는 그걸 써놓고 왜 자신감을 해요? 나는 자장가를 제일 먼저 썼어요. 아, 자장가. 자, 이렇게 해서 박명수 팀 1위로 가져갑니다. 다음 문제, 소비 씨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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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트리.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문제 4점! 4점이면 어려운 거죠? 자, 이거 좀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방금 1점이에요? 어, 1점 짜리. 자,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파이팅! 자, 우리 시청자, 우리 심지님께서 보내주신 곰이랑 심지님이 보내주신 짤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옆에 저게 뭐지? 무한대, 무한대. 옆에 무한대? 다위, 남이 무한대?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우리가 아는 단어긴 해요? 무조건 아는 단어죠. 나무 무한. 아, 있어요? 딘딘, 나오세요. 너 무한도전 이런 거 아니지? 어? 들어가라. 아니, 아니, 아니. 무한 궤도. 자, 곰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곰은 신경 쓰지 마요? 네, 곰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오, 어딨어? 어디서 이거를. 저요? 예. 조금만 살짝. 나무에서. 아, 나무에서 이걸. 아닙니다. 필수만 필수 뭐하잖아요. 상당히 얼굴이 상기가 되셨더라고요. 예. 그 죄송한데 이유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필수만 쓰지 못해요? 트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제가 보니까 아까 자장가도 그냥 쓰다가 맞췄고. 아니, 예. 오, 나 알았어. 알았어? 진짜 이번 거 틀리면은 저 촬영 끝내고 갈게요 집에. 오. 나 이번 거 틀리면 저 촬영 끝내고 집에 갈게요. 틀리면은 슬리피보다 미치다. 어, 아, 슬리피 새끼 말투 할게요. 차라리 좋아. 대박. 와, 대박. 야. 형, 저는 IQ가 높아서 단순한 문제는 싫어해요. 아, 맞췄어요? 틀려라, 틀려라. 혼잣말. 왜요? 오, 이. 오이! 오! 아! 제가. 신고! 왜 이겁니까? 다 보여주세요. 예, 200! 왜? 25 곱하기 8. 와, 대박. 우와, 천재다! 말입니다. 이게 수학문제가 아니고 짤이에요. 아, 수학문제가 아니고 짤이에요. 아, 근데 너무 쉬워. 곰을. 자, 가만히 계세요. 아, 아니 아까 재석이 형이 곰을 버리라 했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답이 여기 있잖아. 왜 못 맞출까? 오, 진짜. 어, 답답해. 자, 진짜 저 나무와 저 무한대 표시만 보시면 돼요. 아, 이런 답은 처음이에요. 이 시예요? 아, 좀 약간 아, 그림이 크니까. 목 빠지게 너를 이길게. 목 빠지게 너를 이길게. 이게 뭐야? 이상민 씨, 나무 목에 오빠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목이 빠지게. 정답이 좀 길죠? 너무 앞. 자, 아, 근데 길죠? 진짜 정답이. 나무 오빠. 아, 이게 아낌없이 주문. 지는 수. 아니래니까. 아, 이거 좀 시간. 자, 이상. 정답. 팔만 대장경 아니에요. 왜 팔만 대장경? 팔 피었어. 자, 뭐 어떻게 맞죠? 아, 네자입니다. 아, 저게 네자. 아. 네자. 아, 근데 이건 아, 진짜 답답하다. 아, 저게 딘딘 좀 가만히 있어요. 아, 정말 얄미워. 수고하셨네요, 진짜. 혼잣말은 여기까지 들리게 하냐? 안 돼. 왜요? 왜요? 맞췄죠, 맞췄죠. 자,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뭐야? 죄송한데 여기 관광하시는 분 여기 관광객하고 사진 찍어주시는 앉았다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좀 양해해 주세요. 이누진 동상이라서 계속 가위바위보 해. 이누진 동상이라서 계속 가위바위보 해. 그 빈들이 조금만 힌트 주세요. 행동으로 보죠. 행동. 행동 힌트 주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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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자, 가봐, 가봐, 가봐. 뭐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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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왔어? 저 왜 그렇지? 왔어. 틀리면, 틀리면. 정답! 어, 그래? 이거 어떻게 맞췄어? 아, 저는 원래 좀 영특해요. 와, 대박!
아, 진짜요? 아. 계속해요. 아, 계속 내 힌트 내봐. 계속. 계속해요, 이거. 계속. 뭐 아까 뭐 했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계속. 자! 자, 허지웅! 갑자기 반말을 하고 있어. 자, 허지웅! 기가 막히게 좋다, 가위바위보. 진짜. 계속 하는 거야. 자, 계속 볼을 냈다. 무한대! 무대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아니에요. 자, 아, 나무가 대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이에요. 아, 나! 자, 왔다, 왔다, 왔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박명수 팀 오늘. 아니, 고승도 참가! 아! 이야! 이야! 우와! 이야! 나무와 저 무한대 표시만 보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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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이에요. 차오르 박명수! 차오르 이거 몰라요? 그거 못 봤어요? 차오르 이거 몰라요? 그거 못 봤어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똑같이 닮았네! 나무들고. 드세요! 무서워! 뛰어, 뛰어, 뛰어! 아, 진짜 재미없어!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현무팀 3점! 제가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돌프. 오, 루돌프. 루돌프, 컴온. 아, 귀엽다. 3점이네요. 3점짜리입니다. 이거 완전, 이 코너 완전 재밌다. 딘딘이 근데 굉장히 빨리 맞췄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맞추면 저 진짜 비상한 거죠. 아, 요번에 맞추면 인정.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뭔가 예. 승부욕 생겨요. 뭔가 내가 주인공 된 기분이야. 어? 어? 아. 새로운 거다. 너무 1차원적인데? 오케이. 가재? 꽃게, 꽃게. 저걸 보고? 이것만 보고 맞추신다고요? 아, 벌써요? 아, 너무 빨리 나오시면 안 될까? 하지 마. 진짜? 그 문제 유출이지. 너 천재죠? 설마. 아, 근데 나 너무 기쁘네. 아니, 딘딘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 간장게장 아닙니다. 뭐야? 아, 씨. 엄청 멋있었는데, 방금. 아. 긴장했는데. 한편으로 어제 딘딘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순간 긴장했네. 예. 이거는 좀 어려워요. 어, 그래요? 아, 이거는 어려워요. 무조건 단어로 끝나는 거 알 수도 있죠. 한 번, 네, 나오세요. 이상민 씨가 처음으로 이저 짤 시작한 이래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살려주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살려주게. 조금 안 된다는 거죠? 자, 자, 차로! 가재는 개편. 요즘에 숫자를 꽂혀가지고. 아, 아닙니다. 정답! 어? 어? 가방을 들고 있다. 커피. 자, 이상민 씨. 어, 상당히 또 지금도 얼굴이 좀 약간 상기되어 있어요. 예, 그죠? 자, 정답! 오! 아닙니다. 아, 진짜. 뜨개질 다 돼요. 어, 깜짝이야. 뜨개질. 뜨개질. 아니, 아니. 아깝다. 그 계질이 채색도 좀 해드릴게요. 예. 있는 건가? 자, 우리 캠퍼스. 야, 이거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채색이 중요한 힌트가 됩니까? 야, 지금 갠데 냄비 뭐예요? 탕. 냄비 같아요? 요거 냄비는 아니지 않아요? 딱 봐도. 자, 사우나, 사우나. 자, 힌트 좀 주세요. 힌트가. 야, 근데, 아, 요 컵을 잘 보세요, 컵. 녹차. 그래, 그래. 차. 차야, 차. 자. 진짜? 자, 딘딘! 집에 가. 자, 고홈! 아, 집에. 제가 빨리. 아니, 개가 차 들고 있고 반신욕하고 있으면 개 차단이지. 품 속에 있는 개가 차 대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차한테. 컴온! 정답이네, 정답. 자, 요즘 저 너무 시사 쪽이 맞습니다. 아, 얘는 뭐 얘기할 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왜냐면 요즘 저 하루 종일 뉴스만 보시기 때문에 온통 머릿속에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예. 시국이 시국이. 나라 걱정해. 시국 예. 걱정해 지금. 예. 아, 영 때문에 차한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 이 프로만큼 치니까 자꾸 반대 못 보네. 맞아? 맞아?
정답이야? 대박이야. 맞지. 아. 야, 이걸 어디서 이렇게 생각을 해내지? 이건 무조건이죠. 바라바라바라바라 오답을 봐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오답을 봐라! 세븐 이런 게 티 아니야. 아, 참이가 티라고. 게티니까. 어, 맞네. 게티. 오. 어, 게티. 자! 이상민 씨가. 이상민 씨가 산다! 이상민 씨가 큰 힌트 줬어요. 이상민 씨가. 아, 진짜요? 예. 자! 세렝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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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멋있어! 멋있어! 봐라, 봐라, 봐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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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석탄티. 정답! 아! 그래? 아! 그래? 아! 조선민 씨, 조심하세요. 나 빨리 나가, 빨리. 정답! 정답! 안 보이게. 정답! 오케이, 오케이. 배가. 정답!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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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야, 지금 이상민 씨가 큰, 이게 뭐지? 개티 맞아? 개티야, 개티 중에 뭐가 있어. 개티 중에 뭐가 있는 거죠? 우와! 진짜 개리 뷰티 아니야. 개티, 개티! 진짜 완전 돌아왔네. 어, 뭐야? 자, 냄비는 아닙니다. 통 속에 있는 개가 차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티야, 개티 중에 뭐가 있어. 이거 다 사장님... 아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100% 실력 발휘는 못했지만 뭐 그런대로 먹을만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박명수 팀에서 솔비 씨 하나 맞췄고요. 와! 우와! 와, 상민이 형 힌트가 대박이구나. 그래. 정답! 와. 아. 맞죠? 어, 나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자, 아닙니다. 짜파게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짜파게티 아닙니다. 짜파게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짜파게티 아니에요? 일요일. 아니에요. 형, 빨리, 정답!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우리 단장님 바꿔주세요. 정답! 1로 너무 심해. 전현무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그 팀장님은 응원하는 걸로 하고 게스트들만 하면 안 돼요? 야, 너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100점 주는 거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높은 점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허지웅 씨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요. 허지웅 씨에 대한 기억이 있었지. 보시죠. 보여주세요. 엄마네요. 엄마. 엄마 테스트하죠, 지금. 아니, 이게 좀 이것도 사실 좀 그래요. 왜요? 왜냐면 저는 방송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겠다 해서 전화 받고 별 고민 없이 한다고 했었던 거고 잘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막 표정도 너무 밝아지시고 다 좋은데 네. 저거를 기사를 봤거든요. 예. 어머니가 제가 아니 제가 아 예 자극으로 예 제가 애로 그 뭐였지? 야동했다. 야동. 야동. 제가 야동을 보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걸 보진 않았죠. 사실 저희가 저 요즘 아니 뭐 아우 야동도 가만히 있었겠어? 형 무슨 야동이라며? 고등학생 때. 아 고등학생 때. 아 저희가 아, 지금 형.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마술처럼. 아니 저런 게 마술 있어. 나 펀치 된 게 아니니까. 어 엄마 충격 받으셨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생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까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하길래 저도 일어나서 아우 엄마 아파. 아우 아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유, 아파, 그래서 어떤 기억이. 엄마 아파. 근데 왜 엄마는 왜 문을 갑자기 확 열어요? 뭐야, 이거. 아니, 엄마 때문에. 이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분명히 이것도 신호를 줬는데, 우리가 이 신호를 모르는 게 아니야. 엄마들은 눈물의 귀를 대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나는 소리도 안 쳤어. 난 이어폰 껴, 이어폰. 야, 엄마들은 월기토기 갖고 다녀. 그냥 가만히 보고 보지 않아? 엄마 때문에 그랬잖아요. 야, 진짜 다음 들어.
쑥스러웠겠네요. 어머님께 이제 아유 방송에서 어머님 왜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려다가 그냥 마셨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래, 맞아요. 신경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맞아요 또 평소에 한 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방송을 해서 방송국에서 여러 사람 둘러싸여서 얘기를 하는데 즐거우니까 또 얘기하신 건데.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엄마 그런 얘기 뭐하러 하면은 말부터 말 못하시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님도 사실 내 아들 때문에 사실 방송을 지금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님 입장에서 또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아 근데 방송마다 나와서 무성욕자라는 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거 이런 게 자꾸 나와가지고. 아 그 얼마 전에 그 검사했잖아요. 네. 그거. 근데 그 남성 호르몬 수치라는 게 피곤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테스트. 그거 완전 떨어져서 나와요 수치가. 그게 약간 믿을 게 못 돼요. 몇 나왔어요? 그게 평균이 5거든요. 그거 몇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3.7인가 나왔어요. 아, 그럼 낮은 편이에요 그게? 여자나 봐도 무방한. 아니. 저 추정하고 있어요. 뭐요? 양고기 많이 먹으면 정력을. 요즘 저 격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죠. 요런 쪽 얘기 가지고. 진짜 많은 얘기예요. 용량. 아 맞아요. 지금. 양고기 아, 엄청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먹어서 3.7이에요. 먹어서 3.7이에요. 먹어서. 안 먹었으면 영어. 안 먹었으면 영어. 아, 많이 먹어요. 저는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제 스스로한테 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허지웅 씨를 예전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나도 저렇게 눈치 안 보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치. 부러움이더라고요. 저 눈치 엄청 봐요. 예? 저 눈치 엄청 보고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훨씬 더 상처 많이 받아요. 아, 밥도 못 먹고 그래요,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유리멘탈.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 있어서. 중간에 제가 고발당한 것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사 들어갔다가 되게 제 멘탈을 많이 씻어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요? 되게 그 고용된 업체에서. 아, 정말? 예, 네, 업체로 표현할게요. 고용된 쪽에서 누군가에게 고용된 쪽에서 한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한 거더라고요. 아, 정말. 덧글이 한 3,000개 정도가 달렸었는데. 아, 진짜로? 3,000개 중에 그 악성 덧글 1,200개가 다 그쪽 사무실에서. 오, 진짜. 오. 와, 그런 일이 있구나, 진짜로. 네, 그래서 그냥. 조직적이겠네.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때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조직적 덧글이구나. 화면에 좀 귀하면 좀. 야, 되게 중요해. 야, 되게 중요해. 눈 뜨고 잠은 어떡하니? 아, 나 한 달 먼저 알았어. 아니, 방송 하시는 분이. 아, 눈을 뜨고 자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 했어? 해봐. 아니, 제가 안 이렇게 말...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 했냐고. 안 들어봤잖아. 허지영 씨가 무슨 얘기 했어요? 잠깐만요. 저때 잤어. 저때 잤구나, 저때. 저때 잤어. 아유, 잤어. 저때 잤어. 아니, 잤잖아. 진짜 안 잤어요. 우리 다음은요. 이 시대를 반영한 우리 자메이카 랩의 선구자 이상민 씨의 키워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뜯어주시죠. 아, 저요? 보여주셨어요. 저도 한 말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얘기하세요. 친구가, 빚쟁이 친구가 있어요. 네, 얘기하세요. 돈을 한 몇천만 원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데 그 빚이 좀 많은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빚이 얼마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막 죽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희망의 아이콘이구나. 완전 진짜 희망의 그 수원에서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수원 쪽에서. 아니 진짜. 수원의 희망의 아이콘. 이상민 씨가 진짜. 그 상민 씨 그거 보고 애들이 기운을 많이 차려가지고. 아, 진짜 큰일 나신다. 정말 영웅이에요, 영웅. 제가 사실 쉬는 시간 살짝 물어봤어요. 상민아 이제 너 빚을 언제쯤 다 갚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대. 네, 정말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삭 망한 사람이에요. 그 빚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빚을 표현했던 그 금액 69억 8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내년 말 정도에 이제 좀 어떻게 정리 좀 다들 좀 했고 어떻게든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기다린 시간을 이렇게 10여 년 넘게 지금. 저는 딱 그거예요. 제가 사실 빚 갚는 놈이 뭐가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사실은 뭐 진짜 이렇게 박수 받을 일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 저지른 거 내가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저런 분들이 용기를 줘요. 내가 정말 빚 갚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다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맞아. 그 말을 들으면 더 잘못하지 말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예. 제 친구한테 보라 그래야겠네요. 아, 그러니까. 친구도 힘들겠지만 꼭 좀. 예.
자, 우리 저 현무팀이 지금 6대1로 앞서가고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가능한가요? 자, 현무팀. 네. 아, 먼저 맞췄으니까 또 문제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죠. 네, 저는 아, 양말. 양말! 양말. 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어, 가운데 양말? 있을 것 같아. 양말? 있을 것 같아. 찬스의 종류가 여기 있거든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찬스를 뽑아서 여기 나온 찬스대로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실 때 찬스를 뽑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현무팀 다시 하나 또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그러면 썰매를. 썰매! 썰매! 썰매. 썰매. 좋습니다. 좋아. 아, 근데 이거 되게 꿀잼이다. 어? 야,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할지가 개 고양이? 고양이다 귀엽죠? 개 개네 개 이게 어떻게 개 고양이? 야옹이네 야옹 개 고양이 귀엽죠? 쏠쏠 고가 도에 여기 하나 이게 들어가나? 네 도 도 맞아요 맞죠? 도대파 미파 도미파 어렵죠 이게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지? 목이 긴 강아지 요건 쥐입니다. 쥐! 아, 쥐라고? 약간, 네. 그럼 저게 개? 고양이, 쥐. 개. 와, 되게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항아야, 저거. 동물들이 막 있네요. 큰 개. 동물. 와, 동물 있다. 도가 쭉 올라간 게 의미가 있네. 야,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도가 쭉 올라가 있어요. 음표의 경명이랑. 자! 정답! 정말? 정답. 아, 딘딘! 아니었겠죠?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다. 아, 저게 음표가 대단하다. 저거 엄청 크고. 또, 아. 와. 어우, 깜짝이야. 우와, 왜 웃어요? 아, 이상민 씨. 설마. 자, 도라지. 정말 라지 써야겠다. 잘합니다. 이야. 괜찮다. 도라지. 여러분들이 뭔가 떠오르는 게 오히려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자, 뭔가 조금 그, 이 중요 포인트를 보세요. 포. 중요 포인트. 포. 은표. 은표. 개. 우랑 개가 쏘는 거. 자. 네. 아! 아! 뭐야, 뭐야! 우와, 너무 쏘!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쏘! 저 진짜 천재예요, 그쵸? 눈놀이 저 이거 틀려줄까요? 좀 가라, 집에. 아. 자, 아까 갔거든요. 그러면 이거 맞추면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해주세요. 정답! 와, 아니다. 딘딘이 왔다 갔다 하네. 저 이 코너 때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와, 아, 딘딘이 진짜 잘하네. 잘하네. 이게 되게 어떻게 나가가야 되냐면. 또 시작한다, 또 시작. 이게 약간 추리를 해야 돼,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추리 해볼게요. 자, 우리 전 팀은 힌트가 있잖아요. 쓰죠. 지금 한번 보시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도개. 자, 뭡니까? 놓고, 개 놓고. 뭐야? 뭐예요? 팀원 한 명 보내요. 이게 찬스야? 아, 팀원 한 명. 아, 왜냐면 네 명이 맞추니까. 내가 못 맞출 것 같은 사람은 절로 가면 돼. 그러면 저 팀보다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이 차오르. 계속 안 맞추면 되잖아. 차오르 가라. 와, 진짜 그렇다고 진짜 차오르를 보내요. 네, 이겨야 돼요. 아, 내가 가겠다고 얘기해. 그래도 차오르. 안 보내. 우승팀에서 해투 대상이 가세요. 차오르. 네. 어우 신사네. 어우 신사네. 감사합니다. 마치고 개나 친구. 아니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한 명 보내기. 그래도 네 명이 맞추는 거니까 네. 아, 팀원 전체로 되게 도움이 돼요. 기아님이 되게 교묘하게 해놨네. 네. 좀 약간. 너무 종류랑 상관있어요? 개에 좀 집중을 하시고. 개. 뭐가 개입니까? 개가 머리 있잖아요. 개가 개예요? 딱 봐도 개잖아요. 뭔가 좀 길죠? 자! 아! 진짜 잘한다. 뭐가? 어? 자! 천. 아, 근데 이거, 이게 답일 일은 없을 텐데? 그걸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어?
이게 아니잖아요. 도가 길고. 이게 수영이 이거 안 나? 도가 길고요. 정답! 어, 그래? 그래, 그거. 형! 언니,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형, 저 형도 헷갈렸죠? 그거 말고 딴 걸로 알아요. 어, 그치, 그치, 그치. 어, 그치, 그래서. 근데 이게 표준이라서. 순간 이게 확 들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 돼, 제가 볼 때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학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학력과 딘디, 그 사람의 어휘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해요, 딘디. 아, 근데 이게 저도 이게 맞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아, 알았어요. 차오로. 안 돼. 뭐라고 계세요? 뭐라고? 아니, 우리가 보내는 차인데. 차. 아, 다행이다. 자, 개소리야. 어, 그렇잖아. 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게 네자예요. 시작을 네자. 네자. 비슷하게 해보니까 하나하나를 잘 보니까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 뭐지? 아 답답하다. 독일개길. 몇 마리를 또 그려볼까? 아. 자, 전현무! 출발! 나한테 얻었죠? 네가 먼저 해. 길게? 왜 뭐라고 했는데? 모기 정답!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는 말이 나 힌트 맞죠? 뭐가 길다고 했어요? 근데 모기 긴 정답! 모기 긴 거? 그 세 번째 개가 목이 제일 길어요. 자 지금 어우 차오르는 못 맞추면 됩니다. 이거 못 맞추는 거 같아요. 단어 제가 누가 어? 박명수 선생님 나타났어요. 저 요즘 내가 너한테 질렀는데 왜 박명수 선생님이 근데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 같아. 맞아, 저건 배제해야 돼. 아, 대박이다. 맞춤법을 잘 알아요. 근데 머리가 굳었을 것 같아. 맞춤법 잘 하는데. 자, 긴 게 두 개 있어요. 어우, 이게 다 줬다. 긴 게 두 개라는 거는 다 준 거예요. 근데, 아, 어, 왔다. 자, 입 밖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쓰는 게 좋다. 일단 나가세요. 타자 성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타자 성우예요? 타자 성우야. 자, 아닙니다. 뭐라고 썼는데? 네. 아, 이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 아, 아, 그래요? 아. 아, 대박. 아, 아닙니다. 왜 안 거예요? 너무 아깝네요. 이거 아쉽습니다.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 맞춤법이 중요해요. 조금만 더. 아, 알았어. 알았어요. 흥민 인디드라고. 차오르 정답! 오! 흥민 인디드라고. 차오르 정답! 오! 아, 뭐야. 아, 아닙니다. 잘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있어서. 자, 지금. 가려야 돼요. 가려. 도가 쭉 올라온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목이 긴 강아지 하나. 자, 긴 게 두 개 있어요. 어우, 이게 다 좋다. 답답하다. 두 개, 개기. 몇 마리를 또 끌고. 도찐, 개찐.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 흔히 도찐, 개찐이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독인, 개긴이 올려는 편이죠. 그 어려운 거를 이상민 씨나 허지웅 씨보다 더 네. 빨리 맞췄어요. 아,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에이씨. 자, 가자, 가자! 자, 아, 이상민. 아닙니다, 이상민! 아, 아쉽네요. 정답. 아닙니다. 네 번째 이것도 달렸네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다섯 개째예요. 뭔가 이것까지 아니면 난 이거 진짜. 네. 아 아니에요. 아, 뭐야. 야, 이거 신인증. 와 이거 진짜 지금 이상민 씨하고 솔비 씨 양 팀 한 분씩입니다. 길다. 6대 1로 전현무 팀이 앞서가고 있는데 내순남 내순녀 대결해요. 길다. 이번에 왔다. 간다 간다. 이번에 왔다. 상민이 형 왔다. 아닙니다! 와, 아니에요! 나중에 공개해주세요. 나중에 다 해야 돼!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와, 이거 구역구가. 자! 제발. 이거다! 정답! 와, 진짜 이거! 우리 이상민 씨 보세요. 정답은 독인, 개긴인데,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잘못, 도찐, 개찐, 개찐 잘못 했어요. 근데, 아! 하고 나온 게, 도킹 개낀 그 다음에 도킹 개낀 그 다음에 독일 개길
도끼 개끼 도친 개친 와 마지막 게 또 여러분 마지막은 여기서 또 뭐가 있을까 하지만 또 나옵니다 도킨 개킨 김남태 같소 아 정말 야 도킨 개킨은 찬스로 차우로 씨를 보냈잖아요 예 차우로 때문에 저희가 이겼어요 지금 야 박영수 쌤 승 차우로 차우로 아니 여기서 하나도 못 맞추지 여기 뭔가 풍수 좀 좋죠 여기가 예예 약간 저한테 좀 맞은 거 좋은데 다시 와주세요 자 우리 풍수가 좋은 박팀에서 네네.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맞춰보죠 좋습니다 선택해주세요 아, 산타클로스 모자 하죠 모자 좋습니다 사머 컴온 오케이 렛츠고 자 만약에 여기서 박팀이 3점 맞추면 이제 동점됩니다 안돼 동점되면 한 문제 더 풀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팀 좀 분발해주세요 끝내드릴게요 그럴까요 아하. 뭐야? 야, 이거 문제 쉽네요. 아, 이거 쉽지?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올라오는 거다. 위에 조명기 아닌가? 열 나는 거 아니야? 열 나는 거지. 저 그림을 일단. 아, 성이다, 성. 어? 밑에 이건 뭐예요? 자, 유재석 씨도 몰라요? 너무 빨리 나오시는데. 아니, 아니겠지?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초가지. 너무 빨리 나오시는데? 너무 빨리 나오시는데? 차가! 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꿈에서 아니에요. 엄청 찍었어. 아니, 설비 대단. 역시 지금 저 우리 선녀님께서. 갑자기 저 너무 놀랐어요. 아, 선녀님 여기 너무, 너무 놀라시네. 조한 씨가 찍는 선박자. 요 정도까지만. 야, 이거 진짜 요걸로는 그... 사실 지금 그 단어를 유체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뭘로 본 거야? 집이요. 집이요? 집이 사려고 하면 돈 많이 필요하니까 대출 받아야 돼요. 집으로 관련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 팀 오니까 다시 저기 돌아가서 저기서 집을 업은 집을 업은 게 중요한 겁니다. 일로 오니까 뭐 일단은 뭐 네. 집업성 집업성이야. 나도 그거 썼어요. 주세요. 집업성. 난 호집. 세 글자입니다. 자, 세 글자. 오케이 무슨 성이구나. 무슨 성. 성 무슨 무슨 또 될 수 있고. 성. 그렇죠. 조인성 성시경. 강윤성. 어? 조인성. 정답! 명성. 우와. 자, 도킹 개킹 나오시는. 맞은 것 같아요. 어, 왜? 아니에요? 자, 김보성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네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 몽몽지야. 차우루. 자, 우리 저 상대 팀에서 맹활약을 했던 차우루가. 자, 본인 어디 와서 어디 보자. 맨업성, 맨업성. 아니 성으로 한 명이 왔나? 아 근데 생각이 참 위험성. 왜냐면 저걸 성이 업었으니까 위험하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죄송한데 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거기 그럼 꽃을 쏴주고. 아, 그 정도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 게 낫죠. 이게 죄송한데 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거기 그럼 꽃을 쏴주고. 아, 그 정도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 게 낫죠. 네. 아, 왜 남의 걸 봐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 창피해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요. 자, 그럼 결정적인 힌트! 힌트를 드릴게요. 나갑니다. 어? 뭐야? 이게 뭐야? 힌트 주는 거야, 벌칙. 뭐야? 아! 아, 결정적 힌트! 아! 아, 어? 응? 절? 절? 어? 부처님? 아하! 어? 어, 결정적 힌트! 아! 자, 컴온! 아! 자, 부처님을 기리는 게 되네. 송 꼬셔서, 송 벌. 아! 왜? 왜? 자, 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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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정답! 선생님! 진짜! 정답! 야, 선생님! 정답! 어이없다.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하세요. 아니, 근데 그림 힌트 진짜. 정말 잘 줬죠? 네. 이게 지금 스님이
명사 이거 세 글자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대박이야. 완전히 대박. 야, 이 문제가 오늘 하이라이트다. 야. 하이라이트야. 와. 이거 잘 쓰이겠다.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나 진짜 모르겠어. 스토리텔링이 되는. 어, 근데 이거 되게 잘 그리셨다. 자, 지금 오히려 지금 허지웅 씨, 전현무 씨, 뭐 지금, 예, 뭐 이상민 씨. 제가 봤을 때요,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 성으로 끊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계속 네. 들어가 계신 네. 것 같아서. 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 그림이 완전 완벽한 인테리어였는데. 네. 아, 피곤해서 여기 앉으세요. 아, 지금 힌트 주시는 거예요? 아, 힌트. 진짜 이게 힌트야?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릴 거예요, 아마.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철이야.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 그림을 일단 아 성이다 성 철? 어? 부처님 아하! 어? 어? 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성 어쨌든 이게 절인 건 다 아셨잖아요. 아, 네, 정말. 아, 진짜야. 아, 진짜. 자, 아, 진짜. 자, 쓰세요. 아, 자, 정답. 예스. 아, 아싸, 이겼어. 우리 끝났어. 자, 박영 쌤 소리. 맞죠. 맞아요. 아, 이거 성탄절. 성탄절. 아, 야, 뭔가 좋았네. 성을 탄 절. 와,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바로 맞췄어요? 진짜. 성이 나오니까 맞춘다. 어, 괜찮네, 이런 거. 성이 나오니까 바로 맞춘다. 로마 공주니까. 그쵸. 아, 그러네. 아, 대단하네. 자, 일단 그 양팀 6대 6 동점입니다. 아, 어, 정말? 예. 어떻게 맞춰가지고. 굉장히 저 전현무 팀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아, 차오르 어제 오자마자 그래요. 예. 어, 차오르가 저쪽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좀 활약을 했는데. 진짜 풍수가 있나 봐요. 아, 진짜요. 확실히 그 우리 솔비 선녀님 솔선 그쪽이. 어, 맞아, 맞아. 여기가 기운이 좋나 봐. 우승의 기운이 그렇고. 확실히 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큐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리하는 팀에서 해야 될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 자, 아, 맞춰야지. 자, 문제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왕관님. 제가 아무래도 공주다 보니까. 네. 저는 왕관을 선택. 왕관 좋습니다. 왕관. 어? 찬스! 아, 어, 1점. 아, 자, 설비 씨. 그러나, 화이 나잖아. 이거는 딱 1점이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자, 설비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 귀한이 이번에 네. 저쪽 팀이에요. 딱! 돌비가 내면 우리가 아, 아 나도 맞춰야 되는구나 이게. 자 기한이 아 선생님 줄 나 아는데 기한이 이거... 저번에는 그 첫 번째로 맞췄는데 이번에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예. 아. 어 빠르다 뭐가 빠르다. 좋아요 빨리 그래요. 어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내가 뭘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길이 있네. 뭐야 뭔가 근데 저기 설비 씨 네 이거 그리는 거 맞아요? 정답 아 맞아요 맞아요. 정답. 정답이라고? 이거 진짜 둘 다 무섭다. 이걸 보고 정답이라고. 와, 이걸 보고 맞지? 나는 이걸 보고 맞지? 나 답을 알고 있는데도 모르겠는데? 저 산나물 아니. 왜 산나물을 그랬어? 여기 산 있고 나무 있고 저게 폭포여서 산나물. 아, 산나물. 어, 산나물. 산나무 물을 삭혀서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이 나왔네? 산을 탔다고? 머리도 가리고. 산나물 할아버지. 반지에서. 스테야 뭐야? 이게 뭐예요? 뭐 하는지는 얘기해주세요. 죄송한데, 선배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씨, 캡션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열심히 그리는 건 제가 올림픽에 있는 거 있잖아. 답을 하는데 내가 이걸 모르겠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채색이 안 들어가서 모를 수도 있어. 그래요? 아, 저게 물이야? 물이야. 정답하고 저 그림하고 좀 어때요? 관계성이 좀 있습니까? 전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맞춰요? 이게 어떻게 푸냐고, 이거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맞춰. 못 맞추라고 지금. 맞출 수 있게 해줘야죠. 설비 씨,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한테. 아, 맞추고 싶다. 아, 그래. 왜? 말이 안 되지? 아, 이제 납득은 가요? 말이 안 되죠? 납득이 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은 대박이야. 어떻게 맞춰 그걸? 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못 맞춰요. 이게 뭔지는 알죠? 물. 물. 중요한 근데... 거는 여기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다 키를 갖고 있어요. 아니, 저분이 뭘 갖고 있냐고요. 저분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누가 그래요? 아 그거구나. 뭐요? 이 느낌인 거예요? 아 산신령 아닙니다. 어 나도 지금 산신령 생각했는데. 아 이 느낌 아니야? 어, 아니 저 어떤 느낌이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분위기. 나 알았어. 오히려 알 수 있어. 너무 기대가 안 돼. 설마. 어 진짜? 바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 좋아할 만한. 오 저걸 탄산수. 그거 맞잖아요. 탄산수 될 수도 있어요. 야 저. 자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어, 다섯 글자? 다섯 글자요? 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리고 저기 여기 계신 분이 약간 좀 그 나이가 드신 어르신입니다. 산타 맞네. 산타. 산타 맞네. 산타 할아버. 산타 맞지? 아니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저 산도, 물도, 숲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저 구름도, 저 색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뭐,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제가 좀 헷갈리게 그렸네. 아까 산도 안 나오고. 근데 저분이 외치는 단어가 뭔가를 표현하는 신박다. 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신박다 아니야. 아, 그림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외쳐? 복합 상관이에요. 신박다 아니야 신박다. 아 이거 참 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신박다 아니야. 아 사이를 날리고 이렇게 뻔뻔한 게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림 그려놨어.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공황장애 걸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막 햇동을 놓쳐주니까. 무슨 맛이. 자, 이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고유명사? 고유명사. 고유명사. 자,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 예. 샷! 아! 왜, 왜? 해외에 있다고 해요? 네. 히말라야. 마티 잭슨 왜 주는 이 사진! 나이심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이 지리를 몰라서. 아~ 그래서, 아~, 아, 힘들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야! 야, 이거,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정답! 아, 그래요? 야! 야! 아! 왜, 왜, 왜? 대박이다, 대박이야! 정답! 아, 야, 이거 있어! 뭐야? 와, 대박이야! 두드리지 마세요! 야, 저 그림을 이걸 어떻게 맞춰? 아, 말이 안 되는데 저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솔비 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입니다. 저분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여기 계신 분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입니다. 자,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 자,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어, 다섯 글자? 나이가 드신 분이 지리를 몰라서. 아~ 처음 맞췄고 결승전이에요. 결정적인 힌트를 줬던 이상민 씨가 맞아요. 헤매고 있어요. 아. 이상민 씨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결정적이에요. 결정적. 진짜 글자수 때문에 결정적이에요. 근데 정말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짤이네요. 이거는 뭐 정말 이거는 야 이거를 정말 쉽지 않네요. 정답 기억 팔자형이 박명수. 박명수 정답. 야! 박명수 정답! 진짜? 뭐야, 이거 맞았어요? 맞았어. 맞췄어요. 이게 뭔 상관이야, 감이 뭐예요? 아! 그래. 나이 하나, 정답! 아이! 내가 나이 길이 안 나왔으면 영원히 못 맞췄어. 맞아, 나이 길이 안 나왔어. 근데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왜, 왜? 영어는 뭐예요? 아, 이게 이제 고 에이지. 아! 나이 하나? 네, 제가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쪼개서 넣었죠. 아, 에이지를 넣었구나. 쪼개서 넣었네. 저 어쨌든 그래서 나이. 어쨌든 다 맞췄잖아요. 저 정말 저 이 코너 최초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밖에는 좀 표현할 단어가 없네요. 아, 우리 저 포스트 모더니즘 짤을 탄생시켜준 우리 아. 예, 솔비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자, 오늘 저 해투 연예 대사. 저희 팀에서 MVP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MVP는요. 솔선녀하고 네. 흥미진진. 자, 우리 앞에 상대 팀이셨던 다섯 분의 투표 결과. 우리 오늘의 해투 연예 대상 성재는 썰매! 감사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촬영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라는 거.